안녕하십니까. 당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의 엠파스팀의 박태진입니다. 지금부터 FPGA 기반의 딥패킷 인스펙션을 위한 패턴 매칭 엔진 개발과 성능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인트로덕션부터 컨클루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메가피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첫 번째 분기에 만들어진 악성 코드의 수는 약 4천만 개에 이르고 누적된 악성 코드는 5억 5천만 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하는 악성 코드를 검출하는 네트워크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은 네트워크 보안에서 중요합니다. 스노트는 NIDS의 대표 중 하나입니다. 스노트의 작동 순서는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중 디텍션 엔진은 스노트 룰셋을 이용하여 침입을 탐지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간단한 스노트 룰을 기술한 것입니다. 윗줄은 룰 트리 노드를, 아래의 파란색은 옵션 트리 노드를 나타냅니다. RTN에서는 출발 주소와 포트, 도착 주소와 포트, 프로토콜 등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우측의 그림과 같이 RTN을 우선 검출하고 OTN을 검색하게 되고 OTN에서 컨텐츠의 내용을 검색하는데 문자 매칭 엔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싱글 코어 혹은 싱글 스레드를 이용한 스노트의 처리량은 한계가 있고 패턴 검출에 전체 시스템의 70-80%의 시간을 소모하므로 병렬 시스템을 이용한 문자열 매칭 알고리즘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음 표는 각 분류에 따른 문자열 매칭 알고리즘의 분류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NFA 기반의 알고리즘은 패턴의 수, 병렬화, 입력의 양, 정확도, 구현 수단, 방법론에 따라서 멀티 패턴, 패러럴, 싱글 캐릭터, 이그젝트, FPGA 베이스드, 오토마타 베이스드 문자열 매칭에 속합니다. 위의 알고리즘은 아우코라식 알고리즘입니다. AA, AABC, ABD, BAA 패턴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DFA를 만들게 됩니다. DFA에서 이니셜 스테이트로부터의 거리를 depth로 표현하게 됩니다. 시작 스테이트는 0으로부터 시작하고 패턴의 순서에 따라서 각각의 스테이트를 순서대로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각 패턴이 끝나는 스테이트의 굵은 원으로 아웃풋 스테이트를 표시하고 유효한 상태 이동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위하여 현재의 데스 이하에 위치한 스테이트 중 현재까지의 서픽스와 가장 많이 일치하는 스테이트로 페일러 트랜지션을 점선과 같이 표시합니다. 가장 그 상단의 오른쪽 그림은 입력 스트림에 따른 상태 이동을 나타냅니다. 입력 스트림 AABD, BAA에 의한 상태 이동은 A에 의하여 상태 1로 이동하고 두 번째 입력인 A에 의하여 상태 2로 이동합니다. 상태 2에서 AA라는 결과를 검출하고 다음 입력인 B에 의해 상태 3으로 이동한 후 D에 대한 유효한 트랜지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페일러 트랜지션을 통해 상태 5로 이동한 후 상태 6으로 이동하고 ABD를 검출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NFA 기반의 알고리즘의 예입니다. DFA에서 페일러 트랜지션을 제거하고 초기 상태에서 A, B를 제외한 입력에 대하여 초기 상태로 향하는 트랜지션을 제거합니다. 각각의 NFA는 입력 스트림의 각 문자 위치에서 개별로 동작하게 되고 입력 스트림 AABD, BAA에 대하여 AA, ABD, BAA를 검출합니다. NFA 기반의 알고리즘은 FPGA에서 파이프라인 패럴리즘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NFA의 상태 이동은 유효한 상태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더 높은 뎁스로의 이동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엔진 모듈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병렬로 패턴 매칭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시스템은 HPS와 FPGA로 나눕니다. HPS에서는 FPGA에 구현된 패턴 매칭 엔진의 입력과 성능 평가를 담당합니다. HPS는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고 유저 프로그램과 커널 모듈이 동작하게 됩니다. 유저 프로그램은 패턴 매칭 엔진의 입력 스트림인 데프콘을 FPGA로 입력합니다. 커널 모듈은 FPGA의 IRQ를 받으면 검출한 패턴 번호를 커널 모듈의 버퍼로 읽어 저장하고 FPGA의 패턴 매칭이 종료한 후에 문자 디바이스를 통하여 유저 프로그램으로 전송하여 사용자가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유저 프로그램은 패턴 매칭 엔진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측정하여 성능을 측정하게 됩니다. FPGA에 구현된 패턴 매칭 엔진은 데프콘 입력 스트림을 저장하는 라이트 파이프 엔진 모듈, 패턴 매칭을 수행하는 엔진 모듈, 결과를 저장하는 리드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진 모듈은 문자열 디코더와 NFA, 프라이어리티 인코더로 구성됩니다. 리드 파이프에서는 결과 값이 저장된다면 커널 모듈로 IRQ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패턴 매칭 엔진의 컴포넌트는 우측과 같습니다.
HPS에서 FPGA로의 입력은 50MHz에 동기화하여 동작하고 FPGA 내부의 문자열 매칭은 PLL에서 입력되는 200MHz에 의하여 동작하게 됩니다. 엔진 모듈의 생성은 연구실 내부의 툴을 이용하여 스노트 룰셋에서 패턴을 추출하고 NFA를 생성한 후 소자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상태를 머지한 후 HDL 코드를 생성합니다. 엔진 모듈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문자열 디코더, NFA, 프라이어리티 인코더로 구성됩니다. 문자열 디코더는 8비트의 문자 입력을 받아 최대 256개의 비트로 디코딩하여 줍니다. 이 값을 하부의 NFA에서 입력받게 됩니다. 각 상태의 저장은 플립플롭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룩업 테이블의 경우 여러 입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머지를 통하여 룩업 테이블의 사용량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립플롭의 출력값을 프라이어리티 인코더로 입력하여 더 긴 패턴만을 저장하여 메모리로의 접근을 줄입니다. 스트링 매칭 엔진의 입력은 클락, 리셋, 슬레이브 라이트, 슬레이브 라이트 데이터, 슬레이브 리드이고 출력은 슬레이브 리드 데이터, IRQ입니다. HPS와의 데이터 통신은 H2F LWAXI 마스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HPS의 운영체제는 우분투 12.04를 사용하였고 커널 모듈 제작을 위하여 커널 컴파일을 통하여 커널 버전을 3.12로 변경하였습니다. 엔진의 인터럽트 샌더는 HPS의 F2H IRQ 제로 포트로 연결되어 있고 우측과 같이 0으로 설정되어 72번의 인터럽트 넘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화면은 이제 엔진 모듈을 이제 생성하는 과정인데요. 연구실 내 이제 툴을 이용해서 스노트 룰셋에서 패턴을 추출하고 NFA를 작성, 이제 상태의 이동을 합성한 후 최종적으로 베릴로그 HDL 코드가 작성된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HPS와 엔진 모듈 간의 연결은 QSYS를 사용하였습니다. HPS의 리눅스는 우분투 12.04를 사용하고 커널 모듈의 작성을 위하여 커널 컴파일을 통하여 3.12로 변경하였습니다. HPS의 프로그램은 유저 프로그램과 커널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컴파일을 통하여 KO 확장자의 커널 모듈을 얻게 되고 커널 모듈을 로딩합니다. 문자 디바이스 사용을 위하여 디바이스 노드를 생성합니다. 유저 프로그램은 입력 스트림으로 사용할 데프콘 파일과 유저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인 스트링 매칭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행 결과입니다. 입력의 사이즈는 4.5MB이고 수행 시간은 약 2초, 처리량은 18Mbps입니다. 마지막으로 패턴 매칭을 통하여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30개의 패턴 매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클루전으로 이제 본 디자인에서는 NFA 기반의 이제 파이프라이닝 패턴 매칭 알고리즘을 베릴로그 HDL을 이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엔진 모듈은 문자열 디코더, 프라이어리티 인코더, NFA로 구성되어 있고 PLL을 이용하여 200MHz로 동작하게 됩니다. HPS는 문자열 매칭 엔진의 입출력과 성능 평가를 담당합니다. 운영체제는 우분투 12.04를 사용하였고 커널 모듈을 적용하기 위하여 커널을 컴파일하여 커널 모듈을 3.12로 수정하였습니다. 커널 모듈은 인터럽트와 문자 디바이스를 적용하여 패턴 매칭의 결과를 읽어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